네, 안녕하세요. 오복대학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편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아가지고 2편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편까지도 계속 남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말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오프라인 매장 오셔도 많은 아이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라피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 보시게 되면은 많이 달궈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와 있죠. 라피네는 전체가 보라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지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이쁜 색감 많이 없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고요. 전체가 보라색 그리고 핑크 색감 느낌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라탐이라는 아이입니다. 라탐도 정말 많이 달궈졌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파스텔 톤 색감의 핑크 색감이 매우 이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요. 단수도 좋으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입장 자체가 상당히 통통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파스텔 톤이 역시나 지금 시기에 가장 이쁜 색감을 내고 있는 아이들 중 하나죠. 금액 너무 좋아졌어요.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던 아이인 것 같아요. 호박이라는 아이고요. 이 호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점차 젤리화 형태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이 농장 자체가 좀 파스텔 톤 쪽으로 잘 구현을 시키게끔 그런 흙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분기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달궈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세스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색감이 정말 붉은 색감이 진하게 나오는 아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농장을 갔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고요. 금액 말도 안 되죠. 4,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세스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도 입장이 조금 변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강추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색감이 더 붉게 나오는 아이들 중 하나죠. 다음으로는 뮤즐리라는 아이고요. 지금 정말 오래간만에 입고가 된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겉면은 지금 보라색감으로 전체가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다른 일반적인 달기에도 비해서 확실히 입장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동그랗게 로제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훨씬 더 특이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꽉 차게 심겨져 있지만 금액은 4,000원으로 너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레스라는 아이고요. 저희 오복다육에서는 중품 이상 사이즈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제법 괜찮은 아이들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붉은 색감 느낌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철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철화도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색감으로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6,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재입고가 된 아이들이에요. 샴페인이라는 아이고요. 이 샴페인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달궈진 느낌이 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직까지도 색감이 빠지지 않지만 여름에도 꾸준하게 이 색감을 유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이들도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아이들 중 하나인데 이번에 물을 조금 먹었더니 색감이 약간 빠졌어요. 그래도 이제 찬바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붉은 색감이 나온다 하면은 훨씬 더 이쁜 폼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금액은 6,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드 롱기시마입니다. 레드 롱기시마도 지금 입성의 힘이 굉장히 좋고 아주 단단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량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세 분께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가 빨갛게 변하는 아이들이고요. 롱기시마 자체도 그렇게 키우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 분들께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8,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별이라는 아이고요. 이 하나별도 지금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쭈글쭈글한 느낌이 있는 거는 지금 물이 많이 고프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봐도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탱탱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엔젤스 핑거와도 거의 비슷한 느낌의 폼이지만 색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베르테르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제 점차 보라색감으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아이들도 예전에 외두 하나에 4,000원, 5,000원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6,000원,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생각보다 좋으면서 아마 이렇게 가장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들 선별해서 먼저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다음으로는 뱀파이어 실버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저희 몇 번 판매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보라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입장 끝에가 살짝 변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8,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거의 로제트만 보면은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옆으로 와서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고요. 여전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을 완판을 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입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와봤고요. 아마 요 아이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쁘지 않은 아이들만 남았기 때문에 네, 현재는 가장 이쁜 아이들로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요 아이들도 역시나 핑크 색감으로 화려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다음으로는 소품 사이즈 온슬로우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온슬로우금이 정말 값어치가 많이 비쌌던 아이들인데 이번에 단가 너무 좋아졌어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네, 모든 분들께서 금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인 금은 요런 느낌이겠죠. 네, 하지만 요런 아이들도 지금 금이 다 발현이 되어 있고요. 해를 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아이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금기는 전부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방그늘에 두시면은 이 노란색 빛감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죠. 금액은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레몬트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첫눈에 거의 반한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네, 입장도 도톰하고 색감이 네, 오묘하게 이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4,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네, 노란색 빛감이 기본적인 바탕이지만 그래도 두툼한 입장과 그리고 불그스름하게 주황빛으로 은은한 색감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금액은 4,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라피네라는 아이고요.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라피네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죠. 소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라피네 자체가 그렇게 키우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달궈진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핑크 색감 바탕에 보라색으로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은 2,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품 사이즈 보라카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지금 보시면은 물 먹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탱탱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색감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보라카이를 좀 구해달라고. 저희가 네, 색감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쁜 색감이 아니라서 못 갖고 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곧 찬바람이 불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쟁여놓은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금액은 10,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거의 전부 다 커팅 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을 먹었기 때문에 탱탱한 느낌이지만 금방 달궈지는 아이들이죠. 다음으로는 릴리시나라는 아이입니다. 거의 중품 사이즈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장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입장 끝에가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들이고요. 거의 대부분 커팅 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색감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아서 네, 많은 분들께서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8,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마크라는 아이고요. 이 스타마크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아이예요. 맑은 느낌으로 키울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은 전체가 주황색감 빛감으로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입장이 굉장히 도톰하고 통통한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달궜을 때 모습을 보시면은 훨씬 더 이쁜 색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괜찮아요. 금액은 6,000원에 판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과꽃이라는 아이고요. 사과꽃 지금 역시나 커팅 군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제트를 보시게 되면 자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듬성듬성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금액은 12,000원.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12,000원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두 이상 선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들이죠. 아마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시집을 갈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에뜨리얼 군생입니다. 에뜨리얼은 커팅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빛감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이 아이들은 금액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노란색 바탕에 이 초록색 에뜨리얼이 상당히 이쁜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량은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판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다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리엘 철아라는 아이고요. 사이즈 중품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가급적 저희가 쌩얼 있는 아이들 선별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목대가 있는 철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엘 철아도 마찬가지예요. 보라색 빛감이 물이 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이 상당히 고픈 상태인데 아마 조금이라도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수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16,000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나마 2편 영상 촬영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3편에는 아프리카 식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이 다육이까지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